안녕하세요. 송글씨 쓰는 팬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가로모임 민글자에 이어서 가로모임 받침글자를 써볼 거예요. 가로모임 받침글자도 가로모임 민글자와 같은 원리로 쓰게 됩니다. 받침글자를 쓸 때는 민글자가 이렇게 오고 받침이 여기 밑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민글자를 위로 올려주시고 밑에 남는 공간을 만들어서 받침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강의는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나올 탱크체 책에 대응하는 강의입니다. 먼저 각자입니다. 가를 이렇게 위에다가 써주시고 받침을 쓸 건데 받침도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써주세요. 우리가 저번에 민글자 가짜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시작점보다 끝점이 더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시작점보다 끝점을 더 살짝만 빼줍니다. 어때요? 느낌이 확 다르죠? 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빼주시면 더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자, 이때 받침 기역의 높이를 이렇게 낮게 하시면 얘에 비하면 굉장히 낮죠? 시원한 느낌이 덜하고 어딘가 답답한 느낌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받침 기역을 쓰실 때는 높이를 좀 높게 써주세요. 그리고 얘는 보시면 폭이 좁아요, 기역이. 얘는 기역의 폭이 넓죠. 얘가 더 시원한 느낌을 줄 겁니다. 초성도 좀 큼직하게 써주시고 받침도 큼직하게 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른 글자랑 쓰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번에 할 거는 초중성은 저번에 했으니까 받침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를 썼죠? 다를 쓰고 라를 쓰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다음엔 받침 니은입니다. 나를 쓰시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굴려줄 거예요.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것보다는 여기보다 1mm만 더 이렇게 나와주시면 더 안정감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받침 디귿입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얘를 만약에 안에를 좁힌다고 이렇게 굴리게 되면은 어딘가 글씨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침 디귿을 쓰실 때는 굴리지 말고 온전한 니은자 느낌으로 써주세요. 다음에 랄입니다. 랄자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라자를 쓰시고 시작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기역처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밑에를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글씨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위로 쓰시고 밑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써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초성을 널찍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미음은 정사각형 느낌으로, 얘는 직사각형 느낌으로 받침은 항상 초성을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 초성보다 조금 넘어가니까
받친 미음이 굉장히 커 보이죠. 이렇게 해도 받침 기억이 커 보이고, 이렇게 해도 받침 니은이 커 보이고, 이렇게 해도 받침 디귿이 커 보이죠. 이렇게 하면 받침 니을이 커 보이니까 우리는 초성을 넘지 않는 선에서 써줄게요. 다음에 밤입니다. 비읍도 초성을 넘지 않는 선에서 써주시고요.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직선으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게 되는 것보다는 시작점을 살짝 들어와서 미음처럼 주시게 되면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작점만 들어와주고 수직획은 수직으로 써주세요.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이렇게 써주세요. 근데 받침은 좀 밑에를 깎아서 들어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받침을 깎지 않으면 굉장히 받침이 커 보여요. 그 다음에 사자입니다. 살을 써주시고 약간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널찍하게 시옷을 이렇게 뻗어주세요. 자, 이때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눌린 느낌이 나도록 써주시면 됩니다. 원칙은 똑같습니다. 같은 각도로 중앙에서 빼주시고요. 또 얘와 같은 각도로 중앙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각도가 안 맞으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느낌이 나거나 이런 느낌이 나서 밑에가 굉장히 큰 느낌을 주거나 작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 주세요. 매 안은 쉽죠? 정원으로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는 초성과 중성 중간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니까 이음까지 하고 다음에는 지읒부터 히읗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